안녕하세요. 분홍빛 다육이입니다. 베이비 핑크인데 옷자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적심을 해서 삽목을 같이 해줄까 합니다.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 좀 가위는 소독을 했습니다. 끝을 약간 손톱 끝으로 약간 긁어내겠습니다.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. 화분이 조금 적은 듯한데, 일단 여기다가 하겠습니다. 끝에는 이 꽂이를, 잎을 좀 떼내고, 베이비 핑크는 다육식물 중에 무름병이 매우 좀 취약한 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분갈이 할 때는 마사 비율이 최소한 70% 이상은 해줘야지 된다고 하네요. 밑에 깔망을 깔고 붉은 마사를 밑에 좀 깔았습니다. 2, 3일 정도 말려서 하면은 제일 좋긴 좋은데 삽목을 할 때는요. 분갈이 해줄 흙이 좀 마른 편이라서 그냥 오늘 같이 삽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있다가 뿌리가 내리면은 여기 큰 화분에다가 같이 합식을 해줄까 합니다. 화분이 조금 적네요. 저는요, 보통 분갈이 할때 마사를 7대 3 정도로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베이비 핑크는 8대 2 정도로 했습니다. 그리고 요 떼낸 잎은 나중에 잎꽂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잎꽂이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예, 오늘도 분홍빛 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